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장마감 시 황, 여러분들과 좀 보겠습니다. 자, 위기 시절에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건물을 모으고, 기초 건물을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만 가정하여도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신 분들은 제 채널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414분 실천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좋은 일 하고 계시죠. 네, 많은 참여가 필요하고요. 네,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생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지금 환율이 상당히 지금 널뛰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쪽, ECB 쪽에서, 이제 금리 인상 사인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요것도 좀 이따 해설을 좀 하고요. 국채도 이제 슬슬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채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지수는 거의 뭐 널뛰기 수준입니다. 이게 요것도 이따 저녁 때 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 경제 보시면, 근데 유가가 이제 90달러를 돌파했는데, 이게 이제 그 인플레이션 네, 영향을 미칠까라는, 네,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제가 볼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90불 넘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 흐름을 같이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터키는 조금 이상해요, 그죠? 네, 좀 이상하고, 자, 그 다음에 예, 이제 해외 증시 쪽 보시면. 캐나다 같은 경우 12년 연속 집값 상승. 예. 지금 부동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죠. 예.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 예, 쇼크.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요한 그 변수 중에 하나로 떠올랐는데, 유럽 중앙은행도 매파로 변신 중. 이렇게 나왔죠. 인플레 두고 볼 수 없다. 자, 인플레이션은, 네, 어떤 나라군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네,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그래서, 세게 금리 인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따라서, 유로가, 지금 환율이 폭등을 하고 있죠. 예,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 네, 뭐 이런 건, 주식 26% 폭락, 예. 네. 요 26%가 폭락을 하면서 나스닥이 거의 4% 가까이 갔다가 어떤 3. 뭐 몇 퍼센트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또 이제 구글, 구글이, 구글이 아니라 저기 저거죠. 뭐죠? 아무튼 네. 아마존, 네,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제가 그 생각이 안 나서. 아마존이, 예, 또 실적이 좋아졌다 그래서, 예, 또 널뛰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네, 어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조금은 좀 이상한 흐름들이 나온 거다. 그거는 제가 이따가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널뛰기 과정에서 이제 코스피도 같이 널뛰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코스피, 예, 그 3년물, 지금 일단은 조금 지난주보다는 이제 종가상에서 조금 올라갔고요. 네. 2.2까지, 2.2 근처까지 지금 와 있고, 지금 3년물 당김을 보면 외국인들이 엄청 팔았어요.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10년물 보셔도, 10년물도 팔았죠. 4,300억. 그죠? 1조 3,000억이 팔은 모양인데, 예, 아무튼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 다음에 10년물도 4,300억. 보시면, 네, 팔은 모양이죠. 양봉은 팔은 거고요. 음봉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런 흐름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예, 달러 선물을 보시면 팔았죠. 사면은 약세가 되는 거고요. 얘네들이 팔면 강세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6,100억 정도 지금 팔았는데 많이 판 건 아니에요. 네, 많이 판 건 아니고 앞으로 요 환율에 대한 흐름을 잘 보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유럽이 스탠스가 없다가 갑자기 매파로
돌변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코스피 오늘 그래도 상승 종목수가 상당히 많죠. 75, 예, 그래서 ADR값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는 겁니다. 코스닥 72 마찬가지죠. 예, 어제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72로 올라왔다. 자,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국채 흐름 잘 보셔야 되고, 우리나라는 큰 영향이 없는데 미국 국채 시장이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코스피, 삼성전자, 그 다음에 환율. 자, 환율은 전체적으로 상승이죠. 네, 상승 중에 조금 조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여기서 내려오다가 조금, 코스피도 왕창 빠지다가 조금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결국엔 제가 얘기한 게 맞았죠. 지금 환율하고 그죠, 코스피랑 삼성전자랑 이제 나중에 똑같이 코스피 삼성전자 같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환율하고는 반대로,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도킹하는 시기다, 여기처럼. 네, 자, 환율이 내려올 때 내려오다가 코스피랑 삼성전자랑 만났죠, 그죠? 그리고 더 내려왔습니다. 자, 지금 만나고 있죠. 그러면 자, 제가 생각할 때는 환율은 올라가고, 자, 코스피 내려오고 삼성전자 내려올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까지 내려오냐가 문제죠. 결국엔 우리나라 시장과 그 다음에 종목들은 뭐에 연관이 있다? 환율과 연관이 있다. 환율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은 오르고 내림을 반복을 할 것이다. 예, 다른 나라랑 조금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빅스입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변동성 21까지 내려왔고요. 근데 빅스의 특성을 보면 고점은 점점점 증가하는데 저점도 설설설 올라오는, 그래서 지금 확대, 예, 이런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상당한 변동성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이게 작년 7월 달부터 이렇습니다. 작년 7월 달, 그러니까 6월 25일이 우리나라 코스피 역사적 고점이죠. 예, 그거에 따라서 출렁출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내려왔다 다시 또 올라간다는 얘기죠.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를 좀 기간을 좀 늘려서 이렇게 봤더니 재작년 3월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무식하게 빠졌습니다. 21% 가까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 거는 기술적으로는 여기 RSI 값이 23을 찍는 순간 어떻게 됐죠? 네, 반등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RSI 값이 이제 50을 넘느냐가 중요한 거죠. 50을 넘더라도 많이 머물지 않고 또 내려오면 이게 하락 추세가 연결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반발, 과매도에서 반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이해하셨죠? 구정 지나고 지금 이탈 지났는데, 자, 요거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잘 보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얘가 자, 1파, 2파, 3파, 4파, 지금 5파 저는 끝났다고 보고 지금 반등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자, 앞으로 조금 더 추세적인 반등이 들어올 걸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구독자님들 질문도 있었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미국 시장 폭락했는데 왜 얘는 올라가느냐. 예, 다 반영을 한 겁니다. 예, 내리고 오른 거를. 특히 선물 지수를 반영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미국 선물 지수 아시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선물 지수가 거의 2% 가까이 반등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도 어제 폭락한 거는 다 잊어먹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 거기다가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세 들어오는,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하나의 마디가 끝났어요. 이게 A의 1파. 그러면 제가 A의 2파를 2869 여기까지는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네. 아니면 좀 더 세게 올라오면 여기까지 와요. 좀 더 세면 여기까지. 예.
그 이상 올라가면 아, 이건 또 다시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파동을. 아시겠죠? 예. 물론 플랫이라 그래서 여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예. 그렇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여기가 한계다. 여기 38.2% 2869 여기 걸릴 확률이 높고요. 물론 이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얘는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 제 생각이라는 거. 그래서 자 이런 흐름이 예상이 된다. 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800대 2869 조금 더 가면 2954 더 가면 3040. 네. 그래서 앞으로 요 부분에 파동 카운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동은 자 A파, B파, 자 C파 형태로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자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잘 모니터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까지도 하락해서 반등하고 폭락하고 반등하고 폭락하고 반등하고 폭락하고 지금 현재 반등 중이죠. 그러면 반등 시 뭐라고요? 아직까지는 이 전략이 유효합니다. 반등 시 매도 전략이다. 예.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20% 넘게 빠졌기 때문에 이제 대세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예. 뭐라고 해도 예. 누가 뭐라 해도 대세 하락이다. 그래서 기술적인 거 여기 어디까지 갔다가 내려오느냐는 이제 지나고 봐야죠. 그거는 후행적이기 때문에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예. 잘 판단하시고. 그래서 2869까지 일단 열어놓으시고요. 좀 더 갈 수도 있는 부분 네, 이해하시고 이 반등 파동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무식하게 센 파동이 하나 남아있다. 이렇게 하나가 아니죠. 많이 남아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파동이 잘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요? 그러면 네, 이동평균 갖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0일 120일, 60일, 20일입니다. 지금 5일선 위에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왔고요. 그러면 다음 목표 2800 제가 60 얼마라고 그랬죠. 예. 그게 바로 뭐다? 요거 21선. 네, 여기까지는 열어놓으시라. 그러면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그죠? 네, 올라가고, 이렇게 폭락하는, 자,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반등의 폭은 38.2% 이 라인이 중요하고요. 현재는 역배열 상태죠. 네. 그냥 5일선 위에만 있다. 뭐, 그 정도지. 네. 그래서 이제 20일까지 한번 목표가로 저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일단 이탈이 돼 있고요. 당연히 이 반등은 들어왔다가 다시 내려올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왜? 자, 이평선들이 다 예, 고개를 밑으로 다 숙였어요. 이평선들이 다 고개를 위로 쳐들면 어떻게 되죠? 상승으로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평선들이 다 밑으로 숙이면 어떻게 되죠? 네, 다 하락으로 갑니다. 지금 다 하락으로 가고 있어요. 이동평균선 자체만 봐도 추세를 알 수 있죠? 네. 가파르죠 다들. 예. 그래서 가파르게 떨어졌다가 다시 예,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올라올 때 예, 반드시 걸리게 돼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환율은 예, 지금 유로빨 예, 매파적인 예, 발언에 의해서 살짝 죽었죠. 오늘 상당히 좀 빠졌어요. 9원 40전 예, 0.78% 많이 빠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마무리는 여기를 못 넘네요. 그죠? 여기가 얼마냐면 1207원 강력하게 돌파할 줄 알았더니 유럽발 그거 때문에 좀 매파 발언 때문에 지금 살짝 눌린 모습인데 자 그러면 현재는 지금 일단 고점을 찍었고 내려오는 자 국면이고요. 일단 전환선 붕괴 지지선이 살아있고요. 후행스팬이 일단 머리 위에 있습니다. 후행스팬이 머리 위에 있다. 그러면 이 앞전에서 이렇게 내려왔던 상황들 자 요런 상황들 자 요런 상황들 그죠? 내려왔지만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여기 저점은 이탈 안 하고 그러면 최소한 여기는 이탈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공산이 크다. 예. 그러면 코스피도 조금 일시적으로 반등을 줬다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죠. 환율 따라 가니까. 환율이 내려오니까 코스피 올라갔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 다음, 요겁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의, 지금 주체별 매매를 보시면, 개인이 팔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네요. 조금 조금씩 샀어요. 이제 외국인들 선물을 갖고 또 장난을 쳤고, 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크게 없어요. 매매가. 그죠? 거래가 없습니다. 예,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네. 자, 나스닥 100 선물인데요. 본장에서는 마이너스 3.5% 이상 좀 빠졌거든요. 예. 네. 그런데 보면 지금 시간에서 2.1%, 2.14%. 예. S&P 500도 예, 마이너스 2% 빠졌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 2% 빠졌는데 지금 현재 1.2요. 네. 요게 미국 그 대형주들의 어떤 폭등과 폭락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도 지금 막 완전히 널뛰게 하는 겁니다. 예. 나스닥 100과 S&P 500이. 여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출렁출렁 합니다. 그러면 결국엔 그 원인을 찾다 찾다 썼다 보니까 아까 유럽의 뭐예요? 매파. 예, 이 발언. 자, 그러면 유럽도 금리 올리고 미국도 금리 올리고 그렇게 되면 이런 위험 자산 시장은 기댈 데가 없어요. 네. 진짜 그대로 말 그대로 아직 이게 정확하게 금리 인상과 QT에 대해서 방영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네, 폭락도 나올 수 있다. 네. 지금은 그래서 널뛰기가 너무 심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3% 넘게 빠졌다가 또 2% 올랐다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예. 이거 잘, 이 상황을 잘 보시고. 그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제가 좀 이따 종합 차트 갖고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종합을 보시면, 네. 금융 투자가 많이 팔았고요. 연기금이 좀 샀습니다. 자, 추이를 보시면, 외국인들 많이 안 샀죠. 판 거에 비하면. 네. 코스닥은 또 팔았어요. 예. 네. 차이. 비차이, 자, 선물, 자, 콜, 콜 쪽에 많이 샀네. 자, 풋도 많이 사고, 미니, 예. 그렇죠. 투자 일자로서는, 네, 많이 안 들어와요, 거래가. 1조 4천억, 1조 6천억, 개인만 조금 샀고요, 한 달 동안. 그 다음에, 증시 자금 보시면,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융자잔고. 융자잔고 2조 1천억, 예. 아, 21조 6천억 많이 빠졌습니다. 네. 이제는 10조를 향해서 요게 또 이제 숫자가 바뀌면 안 되겠죠. 예. 25조가 가장 피크를 찍었는데 그죠? 예. 작년 이제 8월과 9월 경에 그죠? 근데 예, 지금 많이 그러니까 엄청 많이 빠진 거죠. 네. 21조 6천억. 요거를 뭘로 바닥 징후도 우리 잡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겨우 500원 올라서 지금 이러고 있고 외국인들 눈금만큼 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뭔가 치고 못 가죠. 뭐 갭으로 떴다고 하지만 네, 21선 위에 있고요. 후행스팬 캔들 밑에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대로 네, A파, B파입니다. 지금 C파 진행 중이고요. 예. 지금 내려왔다가 살짝 반등 주고 내려갈 공산이 크다. 자,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예. 지금 C파 진행 중. 아마 이 고점 넘기 힘들 겁니다. 넘어도 예. 살짝 넘었다가 내려오는 네. 그런 상황들.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 700원 올랐죠. 0.95% 못 올라가죠. 자, 외국인 샀지만 그동안에 판 거에 비하면 네. 조금 샀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자
고점에서 저점, 자, A파, 그 다음에 B파, 그 다음에 현재 C파 진행 중, 예, C파 동, 예, C파 동 진행 중, 잘 보시고요. 그래서 예, 파동 그렸어요. 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하는데, 예, 38%, 예, 50% 사이 딱 찍고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려올 확률이 높겠죠. 다섯 개 파동. 그러면 요거 내려오고 반등 주고 또 내려가는 이런. 자, 그러면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무슨 파동? 예, C파동. 킬러 C. C파입니다. C파. 그러면 결국에는 이 파동대로 움직인다면 예, 엄청난 하락이 기다리고 있다. 제가 예상하는 5만원대와 4만원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파동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지표로서 보면 겨우 전환선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 후행스팬 캔들 밑에 있고요. 다들 죽는 모양이다. 구름대 밑에서 헤매고 있다. 거래량 들어오지 않는다. 네, 이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된다. 우리나라 대장주들이 예, 대장주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장주가 헬렐레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코스피는 가기가 힘들다. 코스닥은 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 바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의 예, 현 주소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코스피. 어제는 전환선 위에 살짝 여기 있다가, 네. 그다가 여기 이제 살짝 위에 올라섰죠. 예, 거래량 좀 들어왔고. 자, 이제 심리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고. 여기 일시적으로 갈 거냐. 자, 그래서 여기 말씀을 드린 대로 2865면은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음봉들을 극복하는지 여부. 근데 후행스핀이 너무 멀어. 이게. 여기도 멀고 여긴 더 멀고. 그죠? 그래서 급등을 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는 이상 상당히 힘들 것이고요. 지금 다 역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걸릴 확률이 높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요걸 좀 이제 보죠. 지금 이때 재작년에 그 저기 팬데믹 상황에서 떨어질 때거든요. 자, 여기 보면 갑자기 팍팍 떨어지죠. 여기 보면 3%, 그죠? 여기 3%, 여기 막 1%, 저 3% 이러다가 헤매다가 툭 떨어져요. 또 여기 3%, 그다음 반등 주고 또 폭락하죠. 이런 식으로. 예. 이때 변동성의 이 모습을 보면 현재 미국이 이래요. 미국이 그죠? 막 폭등 2% 그죠? 지금 아까 선물 보셨잖아요. 2% 올라가는 거. 자, 폭락 얼마? 예. 그 다음에 여기 폭락 -3%. 지금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 시장이. 이거 진짜 안 좋은 거다. 그죠? 이거를 지금 재현하는 거 아닌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니에요. 보면 여기서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죠? 여기 2.56%, 여기 좀 많이 떨어졌죠. 3%. 그러니까 이때 모습과 요때의 모습이 거의 지금 닮아 있어요. 닮아 있다. 그러면 그때처럼 여기서 바닥 치고 여기처럼 보세요. 심리, 자, LS, RS 케어도 바닥 치고 확 올라올 거냐? 이것처럼. 그죠? 이때도 보면 다 역배열된 상태잖아. 그죠? 예. 상당폭 많이 빠졌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 여기와 거기 아까서 봤던 그 모습과는 조금은 다르다. 물론 네. 물론 여기서 바닥을 찍고 그 앞전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금융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예. 그때는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거고 지금은 네. 금리와 그다음에 통화 정책들이 어우러지면서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죠. 그죠? 예. 이제 자금도, 증시나 이런 데서 지금 다시 빼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신경을 좀 많이 쓰겠습니다. 일단은, 네, 하락에 대한 멈춤이 있었고, 지금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위로 어디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아까 2860선까지는 같이 좀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여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이 상황과 여기서도 쫙 가다가 푹 빠졌죠. 쫙 가다가 지금 푹 빠지다가 지금 올라오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두고 보자. 예. 그죠? 이때도 올라왔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때도 올라올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 있습니다. 아무튼 잘 보시고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잘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코스닥 마찬가지죠. 얘도 여기 기준선까지 한번 열어놓으시고요. 자, 기준선이 얼마냐면 938입니다. 거래량 나름 조금씩은 들어오는데 일단 바닥은 잡았습니다. 자, 반등이 어디까지 올지는 같이 좀 보시고요. 자, 그러면 각 주체별 그 콜과 풋의 포지션을 보면 외국인들 풋 외가에서는 예, 다 매도 저기 하방에다 배팅해 놨고요. 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콜 외가에서는 상승 쪽에 예, 배팅 해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외국인이 주체로 작동하는 코스피는 하방으로 갈 확률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다 배팅 해놨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풋콜 옵션. 네. 콜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올라왔는데 예, 지금 바닥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계속 하락에 대한 반등이냐 아니면 다시 추세적인 상승이냐는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엄청 널뛰게 했죠. 네. 폭락했다가 지금 일단 바닥을 잡는 모습인데 아무튼 지켜보시겠습니다. 자, 풋콜 레이시오. 자, 오늘은 풋이 거래량에서는 풋이 좀 유리했고요. 근데 거래 대금에서도 거래 대금에서는 콜이 약간 유리했습니다. 약간 많이도 아니고 그 정도 좀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코스피 200입니다 이 앞전에 여기 박스권 여기 이탈한 요 부분. 네. 그래서 자, 10월 1일부터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죠. 1월 18일까지 박스권 보이시죠. 예. 자, 박스. 근데 신기하게도 요 박스 이탈하고 나서는 박스를 못 올라가,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380 부근, 그 다음에 여기 기준선, 그 다음에 요 근처까지는 열어 놓으시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차후 박스가 이런 박스가 또 생기지 않을까 저는 지금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또 옆으로 또 박스야? 자, 위에서 박스, 자, 보이시죠? 위에 고점 박스, 하단 박스, 박스 또 박스. 예, 그러지 않을까 라는. 네. 그래서 일단 380까지는 열어 놓으시라. 특히 여기 기준선 뭐 375 이 정도 기준선 보시면 375 74 정도까지는 일단은 반등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정확하게 고점으로부터 38% 되는 부근에서 지금 반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380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반발 매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갭으로 올라갔잖아요. 앞으로 지지의 역할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쪽 매도 세력과 새로 들어오는 이 매수 세력 간의 싸움인데 거래량이 조금 안 받쳐주네. 예. 이게 좀 듬뿍듬뿍 서야 이게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380 저항과 그 다음에 여기 시가가 얼마냐면 370입니다 요거 여기. 예. 그래서 요 음봉에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준선의 저항,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기준선 374, 그 다음에 여기 370. 네. 여기 이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럼 요거 올라가려면요 거래량 들어오고 양봉으로 서야 됩니다. 갭으로 뜨던가. 아시겠죠? 내일 같은 경우는 갭으로 뜰 가능성도 좀 있네요. 그런 흐름들 잘 좀 보시고, 일단 역별 상태에서는 상당히 좀 힘든 상승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선물도 1.36% 올랐고 전환선 올라 있고, 여기 기준선 요거 잘 보십시오. 기준선이 얼마냐면 373. 네, 요거 잘 보시고, 근데 후행스핀이 너무 멀어. 이게 상당히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대신 거 보세요. 매수가 안 들어왔어요. 외국인들 기간만 조금 샀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네, 여기 6월 25일 고점에서 자 21.36% 대세 하락 이제 찍었고요. 반등이 들어왔는데 지금 5% 반등했거든요. 이 저점에서부터 347에서 저점에서 5% 정도 반등이 들어왔고 지금 여기 21선 386 근처가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1차 여기 시가 아까 말씀을 드린 370 정도 여기 요거 돌파 여부가 중요하고 그다음 요 음봉 그죠? 그래서 21선과 여기까지의 저항이 어떻게 될까? 안타깝게도 거래량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일단 저점을 찍었지만 그러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저점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 몇 거래일만 상승하다가 횡보하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래서 또 박스권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주체들의 포지션을 보시면 자, 개인부터 보시겠어요? 네, 개인은 네, 지금 뭐큰 포지션이 없어요. 상승하면 살짝 마이너스죠? 네, 하락하면 또 마이너스. 이상한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9일부터는 6,600억 정도 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을 보시면 기관이 이제 포지션이 정확하죠. 네, 상승이죠. 네, 지수가 상승하면 플러스, 지수 하락하면 마이너스. 아주 선명하죠. 상승에 지금 배팅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얘가 상승에 배팅돼 있으면 외국인들은 예, 하락에 배팅이 돼 있는 겁니다. 반대겠죠, 그림이. 예, 반대죠. 자, 지수가 상승하면 마이너스, 그다음에 지수가 하락하면 플러스. 네. 자, 그래서 얘도 매도 포지션. 그래서 앞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까가 가장 중요하죠. 이게 조금 지금 요 모습을 보시면 지금 이런 거랑 비슷하죠. 여기 좀 횡보하다가 살짝 내려갔죠. 여기 싸고 올라가고 요거랑. 그래서 지수가 강력하게 하락할 것을 예상했다. 외국인들이.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앞으로 지수의 흐름, 이게 일시적인 반등이 될지는 이제 봐야죠. 일단 저점을 형성했으니까 몇 거래일 정도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네, 미국 시장과 그 다음에 국채 금리가 가장 중요하죠. 특히 나스닥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널뛰기 장세, 지금 여러분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죠? 예. 이게 어느 때하고 비슷하다고요? 이때. 이때.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때. 이때, 이 폭락할 때, 이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비슷해요. 이때는 얼마 폭락했냐면, 여기 고점으로부터 36% 폭락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이때 36%잘 보세요. 이때는 엄청난 급락이 일어난 거고요. 며칠 만에. 그다음에 지금의 하락은 아니죠. 여기 작년 6월 25일부터 천천히 내려온 겁니다. 대세 하락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재작년 팬데믹 상황과는 지금 다르다. 예. 여러 가지 겹치면서 지금 아주 피말리는 하락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꼭 시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얘가 상승했냐? 왜 걔가 하락하느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일단은 전체적인, 상황들. 이거. 내려온 거. 21%. 그러면, 일시적인 반등일 것이다에 저는 무게를 두고 가겠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네, 잘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공부하시고,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특히 배너 광고 꼭 클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